식물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덕분에 외부 환경은 물론 병충해도 완전 차단, 최적의 생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신봤다! 아, 대표님! 네. 근데 여기에 전부 다 인삼인 거예요? 네, 인삼입니다. 얼마 동안 지금 키우신 거예요? 아, 요게 78일 정도 큰 겁니다. 78일? 네, 네,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실내에 딱 들어오니까 서늘한 게 냉동창고 같은데 이런 기온에서도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나요? 네, 인삼은 원래 그 음지성 식물이라서 한 18도에서 25도 정도 온도에서 자랍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온도를 변환시키면서 18도에서 15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식물 공장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좋은 점? 아, 여기서 식물 공장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일단 노지에서 인삼 재배할 때보다 그 뭐 생존율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노지에서는 25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못 자라는데 여기서는 거의 90% 이상 생존율을 가질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약을 안 칩니다. 무농약? 네, 예, 그렇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공장에서 재배된 인삼 저 한번 맛봐도 될까요? 아, 예. 한번 보시죠. 예. 뿌리 한번 보시죠. 네. 뿌리요? 네, 예, 예. 요렇게 보시면. 이거 다 뿌리예요? 우와, 신기해. 아마 좀 맛이 괜찮으실 겁니다. 인삼. 보시죠. 제가 화끈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입까지 드시는 겁니다. 뿌리에 이어 입까지 맛을 봤는데요. 어찌나 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제가 먹어보니까 이 뿌리는 일반 인삼보다 조금 더 약하게 쓰거나 아니면 좀 담백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잎이 너무 써요. 써도 너무 써. 네, 그 인삼 뿌리보다 그 유용 사포닌 성분이 잎 쪽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많이 쓴 게 확실합니다. 예. 그럼 더 건강에 좋아지는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이 피부 주름 개선이나 이런 쪽에 아주 좋습니다. 피부 주름? 네. 오늘 펴지겠는데요, 이거? 이곳에서는 인삼을 수경 재배 형태로 키우고 있었는데요. 일반 땅에서 자라는 인삼과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을까 궁금했습니다. 그 일단 노지 인삼하고 저희들 공장 인삼하고 차이점은 첫 번째는 그 동일 영양대의 노지 인삼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, 그러니까 사포닌이죠. 사포닌 함유량이 노지 그 인삼보다 한 75% 정도 많습니다.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현재는 다양한 제품 연구에도 한창, 인삼주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도 개발 중입니다. 식물공장에서는 수인삼뿐만 아니라 팽이버섯도 키우고 있었는데요. 이야, 대표님, 네. 제가 이 인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팽이버섯까지 있네요. 네네. 근데 이 팽이버섯 제가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? 아, 예, 요게 저희들이 지금 생산한 팽이버섯입니다. 네! 이야, 제가 팽이버섯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팽이버섯 맛 궁금하시죠? 어머,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? 사각사각 거리는데 쫄깃쫄깃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버섯이 단맛이 나요. 아,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노지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사실 식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. 노지 버섯은 그 중국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식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영양 성분도 훨씬 좋습니다. 식물 공장은 팽이버섯을 비롯해 딸기, 쌈채소 등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. 사계절 내내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이 균일하다는 게 장점. 미래형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공장 내부가 제 키에 서너 배는 좋게 될 만큼 높더라고요. 이야, 정말 높아요, 지금. 네. 저는 저기 손도 안 닿는데 네. 저런 데는 어떻게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나요? 아니요, 여기서는 그 식물공장 생육관리 로봇이라고 로봇을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로봇이요? 네네. 아니, 로봇이 어디 있다는 거죠, 지금? 네,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생육관리 로봇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로봇은 식물 생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. 첨단 유리온실이나 공장형 식물 생산 시설에 작업 공정에 투입돼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. 청정하고 고능률,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다 공장 밖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도 제어 시스템을 이용. 농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 공장을 관리할 수 있어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아니, 로봇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는데 네네. 저 안은 어떤 장치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? 예, 여기 저 로봇에는 저 인삼이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